그분의 박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의 매력은 목걸이가 너무 잘 어울립니다. 목걸이가 목걸이를 두 분이 하고 오셨는데 윤은혜 씨는 목걸이라고 어떻게 우겨볼 수는 있겠지만 조금 굳이 뭐 또 목걸이라고 우겨본다고 한다면 우겨도 보겠지만 조금 무리가 있는 자 우리 재규현 씨 멋진 조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어머나 오! 오! 야 요즘은 음악을 다 준비하시는군요. 근육을 자랑하시는 우리 김정국 씨 겸근. 아 뭐 늘 그분이죠 뭐 항상 뭐. 네. 그분에게 노래 한 곡 띄워주시겠습니까? 언젠가 한 번쯤은 돌아봐주겠죠. 그대 사랑합니다. 언젠가 한 번쯤은 돌아봐 주겠죠. 예? 네. 아니 지금 같은 이렇게 되면 다음번에 김종국을 꼬셔 봐야겠는데. 아, 도전해. 이번에는 우리 김현중 씨. 그분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쫙 갈라지는 목소리야. 쫙 갈라지는. 지금 약간 어지러워하시는데요. 아니 뭐 괜찮아요. 출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어. 하영진 씨 출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love you so much 3 버전으로 노래 3 버전으로 보여드릴게요. 3 버전. 빠밤 빠밤 I love you so much.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so much. 아, 자, 세 번째. I love you so much. 자, 그럼 지금부터 한 분 한 분씩 우리 매력 발산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오! 오! 아 윤래 씨, 아 윤래 씨, 오 뭐라, 오 윤래 씨, 난이 가면 갈수록 춤 실력이, 오.
시민이 씨 내려오도록 할까? 음악 주세요. 대단한데요. 자, 이분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본인이 떠나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분을 떠나보낼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다섯 분 이분의 춤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주세요. 또 커플 댄스. 아, 안에 티도 바로 해주세요. 네네. 안에 티요. 대각선도. 이게 뭐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이거보다 더 큰 일도 조금 되겠죠. 자, 지금부터 커플 한번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아 씨부터. 하나, 둘, 셋. 박경림. 박경림 씨. 고맙다. 고마워요. 박경림 씨와 최규환 씨가 커플로 이루어집니다. 아 오늘 뭐 굉장히 순조롭고 자 우리 김종국 씨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국 씨 하나 둘 셋 은혜 씨 은혜 씨 자 하나 둘 셋 됐거든. 아니 지금까지 같이 놀고서 아니 지금까지 같이 춤 경림 언니가 갔을 때 춤을 추는 모습을 봤어요. 아니 근데 이거 가지고 커플이 안 된다고 하면은 야 이거는 정말 오 괜찮습니다. 뭐 또 커플을 이뤄서 게임을 해보는 거기 때문에 자 윤현 씨 하나 둘 셋 김민 씨 김민 씨 아 나 애써 지금 김종국 씨 표정 관리하지만 상당히
유미 씨. 자, 자. 자, 자. 유미 씨. 아, 지금 선택을 앞두고. 자, 유미 씨.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자, 하나. 둘. 셋.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되면 다음번에 김종국을 꼬셔봐야겠는데. 네. 아, 도전할 만해요. 아, 야, 지금 김종국 씨. 이제 갑자기 윤은혜 씨가 떠나면서 자, 현중 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중 씨. 하나, 둘. 셋! 네, 경림 누나. 박경림 씨. 자, 박경림 씨. 하나, 둘, 셋! 미안하다. 자, 두 분 좀 인상 좀 엄청 비세요. 이제 막 오라가라 하고 막. 예, 자. 자. 게임 제대로 하겠어요. 네네. 아, 나 좀 조용히 해라. 자,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난무합니다. 자, 영진 씨. 저 우차사 어제 회의에서 네. 뽑았습니다. 누구를? 우차사 여자 연예인 1위로 뽑으신 분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분을 선택하시겠다. 예, 됩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윤은혜 씨. 씨가 계신데 이거 말이죠. 하나, 둘, 셋! 좋아요. 어머! 자, 지금 갔다 왔기 때문에 지금 유민 씨의 입장에서는 빨리 한 분과 커플이 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자, 이제 미희 씨가 세 분 중에 한 분을 선택하시면 그분과 우리 민희 씨가 커플이 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민 씨 한 분을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둘, 셋. 유민 씨. 유민 씨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정국 씨와 진짜 커플이 두 분이 커플이 됐다.